안녕하세요. 파이팅00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원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원자는 아시다시피 중성자로 구성된 핵부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수소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원소번호 3번, 즉 양성자가 하나, 둘, 세 개가 가운데 3개 있고 이를 붙여주는 중성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전자가 3개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 한 개, 두 번째 껍질에 한 개,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그렇죠? 문제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아야지 플러스 성격 혹은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다. 곧 양성자의 수가 혹 전자의 수가 곧 원소 번호가 됩니다. 양성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수는 1번, 헬륨은 두 개 있어서 2번, 리튬은 양성자 3개, 전자 3개가 있어서 3번입니다. 각 원자의 무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가 원자의 무게가 됩니다. 즉 질량수. 여기서는 1은 수소가 질량수가 1인 이유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기 때문에 4, 리튬은 양성자 3개, 중성자 4개가 있기 때문에 7이 되는 것이죠. 전자의 무게는 너무 작아서 무시된다. 전자는 너무 작아서 무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무거운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원자의 무게가 되고 합한 것이 질량수가 된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알아주실 것은 전자들은 각 그 위치가 있고 위치에 따라 다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있고 뭐 세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전자가 나중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 다른 에너지 값을 가진다. 그렇죠? 즉 안쪽 껍질과 바깥쪽 껍질이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다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전자의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각 원소의 불꽃색이 다르다. 여기까지 문구대로 기억해 주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값이 다르므로 불꽃색이 다르다. 자, 불꽃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잘 아시죠? 노란색. 너무나 유명하죠? 나트륨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리튬은 빨간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여기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습니다. 양성자의 수, 전자의 수는 같고 그 수가 꼭 원소의 번호가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원자의 무게, 즉 질량수가 됩니다. 전자는 무시된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의 각 위치에 따라 다른 에너지 값을 가지므로 각 전자의 원소의 불꽃색이 다르다.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리튬 빨간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나트륨과 칼륨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위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수, 전자수가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같으면 원자 번호도 같죠?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수에 따라서 질량수가 달라집니다. 질량수는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합이기 때문에. 자, 중성자는 그럼 뭐냐? 많을수록 안정하다. 자, 아까 핵을 봤지만 핵은 양성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니까 서로 튕겨나가겠죠. 얘들을 붙여놓는 풀 같은 게 중성자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핵이다. 그죠? 플러스가 있는데 걔를 붙여주는 중성자가 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같은 원자 번호이지만 중성자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풀이 적으니까 그만큼 불안정하겠죠? 이렇듯 중성자가 적은 원소들, 그죠? 이렇게 중성자가 적어서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으면 원자 핵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성자가 달라서 수가 더 작아서 더 작은 동위 원소들은 붕괴될 수 있다. 붕괴되면서 알파, 베타, 감마선 등의 방사성을 방출하고 쪼개진다. 그런 경우를 방사성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만큼 불안정해서 핵이 붕괴된다. 방사선을 내뿜고 붕괴된다. 방사선 원소이다. 여기까지 도출해 됩니다. 자, 그럼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선 이 각 선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알파선 전기장 쪽으로 갔더니 마이너스 쪽으로 휘더라. 그러면 알파선은 플러스 성격을 가진다. 투과력은 가장 약하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감마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일종의 전자파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고 전하를 띄지 않더라. 전기장이 휘지 않더라. 전기장을 띄지 않으니까 전기장이 휘지 않더라. 다만 파장이 짧고 투과성이 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베타선은 그 가운데 투과력 전기장에서 플러스 쪽으로 힘으로 자신은 마이너스. 알파선은 마이너스 쪽으로 힘으로 자신은 플러스. 투과력 약하다. 감마선은 파장이 짧고 투과성이 가장 강하다. 이 특성을 함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원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며 붕괴하는데 그 붕괴 종류 암기해 두세요. 알파 붕괴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두 개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즉 헬륨 핵이 원자 번호 원자가 양성자 두 개잖아요. 질량수 네 개. 요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알파 붕괴는 원자 번호가 2 감소하고 질량수가 4 감소하는 붕괴를 의미한다. 베타 붕괴는 원자 번호가 1 증가하는 붕괴를 의미한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요것도 다 기억해 두세요. 알파 붕괴 가장 중요하고 2 감소, 4 감소.
자, 다음 주기율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 교재에서는 실어 놓았습니다. 자, 적어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확실하게 암기해 두셔야 하고 그 외에도 몇개 추가로 암기해 두실 부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H부터 출발해서 원자기호 1번이 된다. C가 20번이다. 그죠? 1, 2, 3, 4쭉 가서 19, 20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로 줄을 족이라고 하죠. 왼쪽부터 1족, 2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족 나와서 여기부터 13족, 14족 이렇게 나가는 거죠. 쭉쭉쭉 나갑니다. 왼쪽부터 1족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죠. 1족 헬륨, 리튬, 리튬, 칼륨. 오른쪽 18족 헬레아르 이렇게 있죠. 쭉 있죠. 이게 18족입니다. 자, 1족에서는 수소를 제외한 이 회색 부분은 금속이죠. 이 금속 리나 칼 등을 요 밑에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알칼리 금속의 특성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금속 및 수소를 만든다. 나트륨,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를 만든다. 그러니까 수산화 어떤 물질과 금속을 그 수소를 발생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자, 2족 금속,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알칼리토 금속이라고 한다. 자, 17족 금속, 여기도 17족, 할로겐 원소라고 하고 자주 잘 나와요. 이거는 뭐냐? 17족은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7개 있다는 뜻이죠. 자, 18족을 기체. 이쪽은 다 기체인데, 여기는 다 기체인데, 18족은 여기를 불활성 기체라고 한다. 이건 다 기체인데, 불활성 기체, 18족 불활성 기체라고 한다. 가장 안정적이고,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들 있죠. 3족부터 여기 있는 것들. 요거를 전이금속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각 족들은 1족, 2족, 13, 14족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6, 13, 1, 2, 13, 14, 15, 16, 17, 요걸 제외하고, 13족부터 12족까지. 이 전이금속은 각각 개별적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1족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이렇게 있잖아요. 1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잘 버리는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는 2개 버리는 성격, 하나를 얻는 성격, 하나를 가져오는 성격 이렇게 가지고 되죠. 근데 3족부터 12족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각각 가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전이금속을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전이금속은 하나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 정도로 암기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고체이나 일부가 기체. 아까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회색으로 된 부분 일단 다 금속, 나머지 비금속입니다. 대부분 고체고 일부가 기체이나 액체인 물질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브롬과 수은. 요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은은 금속이면서 고체이다. 매우 특이하죠? 금속이면서 고체이다. 수은. 자, 그리고 앞에 1, 2족 있죠? 첫 번째 1, 2족은 전자를 잘 버리는 성격. 전자를 하나 버리면 플러스 1. 두 개를 버리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전자는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면 그 자체는 즉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15, 6, 7은 전자를 잘 뺏어오는 성격, 마이너스 가진 전자를 뺏어오니까 전체가 플러스 이온이 된다. 그쵸? 자, 여기서 가로줄 있었죠? 그거를 주기라고 하며 전자껍질의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2주기는 전자껍질 2개, 3주기는 3개인데, 전자껍질 몇 번째인가를 N 값으로 표현해서 N이 1이면 첫 번째 껍질, N2이면 두 번째 껍질, N3이면 세 번째 껍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그 껍질을 K, L, M으로 해요. 첫 번째 껍질이 K, 두 번째 껍질이 L, 세 번째 껍질이 M이라고 하고 주양자 수라고도 뭐 부른다. 뭐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주양자 수가 3이면 세 번째 껍질 M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1개, 2개, 3개이다. 그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각 전자 껍질마다 전자 껍질은 뭐예요? 전자가 들어가는 껍질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달라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들어간다.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간다. 세 번째 껍질은 18개가 들어간다. 2818 들어가 2818. 요건 일단 암기해 두세요. 나중에 왜 그렇게 된지는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2개, 8개, 18개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 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비탈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전자는 일정한 껍질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어요.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껍질에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그 껍질에 들어가는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일단 이해해 봅시다. 즉, 전자가 모여 있는 모양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머리에 한번 살짝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비탈은 전자가 모여 있는 모형은 SPDF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대로 있는데 그 모양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 오비탈의 종류는 S든 P든 D든 F든 무엇이든 간에 이한 개에는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간다. S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개 들어가고 P 오비탈에도 두 개, D, F 다두 개씩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해해 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K 껍질이라 그랬죠? 오비탈 개수가 S만 한개 있어요. S에는 전자가 몇개 들어간다? 2개.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저곧두 개밖에 못 들어가죠.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는 S도 1개 있고 P도 3개 있어요. 그러니까 S도 1개, P도 3개 각각 2개씩 들어가니까 총 8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세 번째 껍질에는 S는 1개, P는 3개, D는 5개. 모여 있는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S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라 치면 이런 게 2개 있고 P가 이런 모양이라 치면 이런 게 3개 있고 D가 이런 모양이라면 이렇게 이런 게 5개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각각 2개씩 들어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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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S는 하나밖에 없네요. 잠깐만. S는 하나밖에 없죠. 2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몇 개요?
9개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건 오비탈은 9개 있으니까 9개 있으면 2개씩 들어가니까 총 18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각 껍질마다 전자의 수는 2개, 8개, 18개씩 들어간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번째 껍질은 이렇게 있다. 근데 문제는 순서대로 생겨요. S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가 2개가 넘어서면 여기 두 번째 껍질이 2개가 넘어서면 세 번째 거는 P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S, P 들어가지 S 다음에 바로 D가 생기진 않아요. P, D 순서대로 생긴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P는 세 개씩 모여 있어. S는 하나짜리 이렇게 있는데 P는 세 개짜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D는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즉 T 오비탈이 있다면 일단 다섯 개가 모여 있다. P 오비탈이 있다면 세 개가 모여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오비탈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느냐? S 오비탈의 모양은 실제로는 동그란 구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축이 있으면 어쨌건 동그랗게 생긴 구형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전자가 동그란 모양으로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S는 두 개 들어가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모여 있다. 자, 그럼 P 오비탈은 어떻게 모여 있느냐? P 오비탈의 모양이 R형 모양이다. 축을 예를 들어 이렇게 보통 세 개의 축이 있잖아요. 공간을 두면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R형 모양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R형 모양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축이 세 개잖아요.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 오비탈은 이렇게 세 가지 R형 모양으로 여기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세모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P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첫 번째 껍질. 오비탈은 뭐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S부터 생긴다 그랬죠? S, P, D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S 하나만 있어요. 그럼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간다. 두 개까지만 들어가니까 S 오비탈 하나만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10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 S에 두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다 찼어. 두 번째 껍질이 뭐죠? S, P잖아요. 두 번째 껍질 S에 또 두 개가 들어가. 그럼 네 개가 찼어요. 여섯 개가 남죠? 그럼 여기에 여섯 개 다 들어가면 딱 찼네. 다 찼죠, 그죠? 그래서 S 첫 번째 껍질 S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까지 들어가죠. 두 번째 껍질 S에 두 개, P에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차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전자가 채워질 때 같은 오비탈일 경우 각 오비탈마다 하나씩 먼저 채운다는 것이 점입니다. 예를 들어 P가 세 개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P가 아까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기네, 그죠? 이렇게 생기네. 그다음에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있었죠. 이 세 개가 각각 다른데 하나에 각각 두 개씩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자가 세 개가 남았어.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두 개가 차고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각각 한 개씩 먼저 찬다는 뜻이에요. 왜? 전자도 일단 서로 마이너스잖아요.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 좋다. 여기서 더 들어갈 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떨어져 있을 만큼 떨어져 있고 싶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가지가 PX, PY, PZ가 세 가지 있다 치자. 그죠? 전자가 만약에 세 개 간다면 각 PX, PY, PZ에 한 개씩 먼저 채워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X 두 개에 PY 전자 한 개, PX 두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PX 1, PY 1, PZ 1 이렇게 각각 한 개씩 채워진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S, 두 번째 전자 껍질에 SP, 세 번째 전자 껍질에 SP, D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각 전자의 수는 각 껍질은 두 개, 여덟 개, 열두 개.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각 오비탈에 고유의 숫자를 두기도 합니다. S의 첫 번째 껍질에 S. S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다 있잖아요. 첫 번째 껍질 S를 1S, 두 번째 껍질 S를 2S 이렇게 쓰고 세 번째 껍질 S는 3S겠죠? 근데 P는 두 번째 껍질부터 나타나요. 두 번째 껍질 S는 2P, 3S, 3P, 3D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껍질에 PD 이렇게. 그죠? 근데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 안쪽부터 먼저 채워지겠죠. 그럼 당연히 1S에 채우고 2S에 채우고 그다음에 2P에 채우고 3S에 채우고 3P에 채우고 3D에 채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채워져요. 자, 순서가 1S, 2S, 2P, 3S, 그 다음엔 3P, 4S, 3D 순으로 채워진다.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1S에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이 그림만 외울 수 있으면 여기서 쭉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 그럼 순서가 외워질 수 있겠죠? 1S 다음에 2S 다음에 2P, 3S 다음에 그 다음에 3P까지는 세우는 거 맞는데 다시 내려와야 돼. 4S,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DPS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DPS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4S부터 먼저 채우고 3D를 채우게 되는 것. 4S 채우고 3D를 채우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S에 2개, 3P에 6개를 채우면 이미 8개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3D부터 가서 9개가 되는 게 아니라 4S부터 찬다는 거예요. 그럼 4S 채우면 4S가 채운 게 최외가 껍질이 되잖아요. 여기서 순서가 쭉 차면 4S, 4P까지 이것도 8개잖아요. 2개 합하면. 그죠?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3D로 돌아간대. 4S 다음에 3D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4S가 가장 최고 껍질이니까 어쨌거나 최고 껍질은 네 번째 껍질. 전자의 수가 8개를 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8개 채웠어요. 그 다음에 9개가 되는 최고 껍질이 9개가 되냐. 그렇게 안 되고 얘가 1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최고 껍질이 1개잖아요. 얘가 최고 껍질이니까. 9개, 9번째 1로 안 가고 1로 가니까 최고 껍질이 1개. 최고 껍질의 최고 껍질의 전자는 1개. 2개. 채우고 난 다음에 2개까지 채운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몇 개가 채워지는가 최고 껍질은 이거니까 여전히 2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여기 채워. 4P를 채우니까 어쨌거나 8개를 넘지 않는다. 아래 화살표 순서대로 전자가 차게 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이 어려우면
적어도 1S, 2S, 2P, 3S, 3P, 4S, 3D 순으로 채워진다. 이것만 확실히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요 순서대로 채워진다. 요것만 확실히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몇개 살펴보고 갈 텐데요. 대표적인 게 수소. 수소는 뭐죠? 원소 번호 1, H, 그죠? 양성자 가운데 한개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개 있습니다. 근데 1S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첫째 껍질 1S는 한 개만 채우면 다 차버리잖아요. 두 개까지 찾는데. 그죠? S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차버리잖아요, 껍질이. 1S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를 얻거나 잃으면 최각 전자가 없거나 2로 다 채워져서 안정해집니다. 그죠? 반 채워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통 다른 껍질들은 8개가 차야지 안정한데, 여기는 두 개만 차도 안정하다. 여긴 4개가 채워야지 반찬 건데, 여기는 두 개, 이게 한 개니까 반찬 거다. 수소는 최각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마치 반찬 것과 유사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규소 한번 볼게요. 규소는 전자가 14개다. 뭐라 그랬죠?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6개까지 차요. 그 다음에 3S 찬다고 했죠? 그죠? 그럼 12개 차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채워져요? 3P에 두 개가 채워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S에 두 개, 여기 2 하나 지워주시고요.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6개, 3S에 두 개, 3P에 두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숫자를 쭉 연결해서 표현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 첨자가 그러니까 채워진 전자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두 개, 두 개, 여섯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대로 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이 문구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혼성궤도 함수.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화학결합을 배우게 될 건데, 화학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운 오비탈을 두개 이상의 오비탈을 섞어서 만든 새로운 오비탈로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해합시다. 두개 이상의 오비탈을 섞어서 만든 새로운 오비탈. 원래 오비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모르겠는데 이걸 섞여가지고 모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치 섞여 있는 새로운 어떠한 오비탈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자, 탄소 한번 볼게요. 탄소는 원소 번호 6번이죠. 근데 최외각 전자는 처음에 S1, S2 두개 빠지고 나면 4개가 남잖아요. 최외각 전자는 4개다. 그러니까 14족이고 최외각 전자가 4개인 전자죠. 전자가 4개이다. 오비탈로 따지면 2s에 2개가 있고 2p에 2개가 있는데, 2p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는 원래 x, y 저 3개가 있잖아요. 한 x, 한 px에 2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한개한 개씩 들어간다고 했죠. 한 개씩 한 개씩. 그죠? 전자는 2개는 e, p, y, e, p, z 중에 px에 1개, py에 1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s에는 2s에는 2개가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 아까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CH4가 있어요. C는 H 4개와 이렇게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요. 공유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H는 아까 뭐죠? 1번이잖아요, 1번. 근데 최외각 전자가 2개가 되면 안정하잖아요. 근데 H는 원래 전자가 1개밖에 없어요. 밖에 하나 이렇게 있다. C도 원래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1개씩 1개씩.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H도 1개, 전자가 1개 있고, 얘도 1개, H 1개씩 있어요. 근데 C도 1개씩 있어요, 1개씩.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있겠죠, 바깥쪽으로. 근데 마치 이렇게 붙으면 얘도 2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총 8개 있는 것처럼, 얘도 각 2개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죠? 2개, 8개가 다 채워진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전자를 빼거나 주지 않고 한 개씩 내놓아 서로 공유하는 형태,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하나씩 내놓아서 서로 안정화된다. 근데 원래는 ES의 전자가 2개가 뭉쳐 있고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한 개씩 내놓는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ES에도 하나가 있는 것처럼 하자. 얘도 한개 있고 얘도 한 개씩 갖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붙이기가 더 좋잖아요. 그죠? 총 4개의 짝 없는 전자 형태를 만들어 결합하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SP3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S가 1번, P가 3번 합해서 총 4번 결합하는데, 결합은 총 4번 하잖아요. 공유 결합 이렇게. 그죠? 공유 결합 말이 어렵지만, 공유 결합이라는 건 원래 각각의 최각 전자를 하나씩 혹은 2개씩 내놓아서 마치 서로 8전자 규칙,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껍질에 있어서는 전자 2개가 찬것 같이, 나머지는 전자 8개가 다찬것 같은 효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서로 내놓으려면 전자도 모양 있는 모양이 하나씩 있는 게더 좋잖아요. 근데 S는 2개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S도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 P들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보자. 그런 형태를 혼성궤도라고 하고, 혼성궤도 함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총 4번을 결합하기 쉽게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건 설명을 위해서고, 그래서 외워야 될건 뭐냐?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죠? SP는 베릴륨도 그냥 S에 1개, P 1개, 2개지만, 최외각 전자가 2개지만 S에 2개 갖고 있지 말고 S에 1개, P가 2개, 1개씩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2번 결합하자. 그래서 베릴륨은 어떻게 생겼냐면 Cl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합각은 뭘까요? 이게 180도. SP 요거는 요 3번 결합한다는 뜻이죠. S가 1개, P가 각각 1개씩 해서 총 3번 결합한다. 그래서 B, F, F, F 이렇게 3번 결합한다. 그럼 요거는 딱 서로 이렇게 하니까 총 이게 몇이죠? 120도겠죠? 180도 중에 3분의 1이니까. 자, SP3는 4번 결합하는 거죠. CH4예요. 근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가? 얘들끼리 서로 최대 멀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사면체 있잖아요. 정사면체가 뭐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뒤쪽도 삼각형이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거. 밑에도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 꼭지점에 각각 H가 있고 C는 어디 있겠어요? 이 가운데 떠 있겠죠, 이 중간에. 그러니까 떠 있어요. 정사면체 안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결합각이 얼마다?
109.5도다. 어려우시면 SP는 두 번 결합한 거 180도. 이거 SP2는 한 번, 두 번에서 총세번 결합한 거. BF3 결합값 120도. SP3는 네번 결합한 거. CH4 결합값이 109.5도. 이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C가 가운데, 정사면체 한가운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혼성 궤도 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혼성 궤도 함수는 그냥 SP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SP, SP2, SP3 이렇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마치 한 번씩 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물질이 있느냐, 결합각은 얼마이냐, 이걸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원소의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특성, 각 원소마다 다른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반지름. 근데 반지름은 주기가 뭐죠? 껍질 수잖아요.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날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그렇겠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겠죠, 반지름은. 너무 당연한 얘기. 근데 같은 주기라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 갈수록 원소 번호가 커지죠? 원소 번호가 커진다는 말은 양성자 혹은 전자수가 커진다는 말이죠. 근데 양성자수가 힘이 세, 양성자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힘이 많은 양성자가 커질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진다.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놈들이 더 많으니까 쪼그라든다. 전자는 그에 비해서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래서 껍질이 커지면 반지름이 커지고, 양성자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쪼그라들어서 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8전자 규칙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마치 18족처럼, 그죠? 1족일 경우에는 18족이 2개죠. 최각 전자를 8개로 하여 안정화하려는 경향. 껍질 속에 전자가 8개가 되면 가장 안정화된다. 요걸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첫 번째 껍질 경우에는 2개만 있어도 안정화된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1, 2족은 뭐예요? 최각 전자가 1개, 2개잖아요. 1개, 2개를 버리면 되고, 16, 17족은 전자 2개를, 전자 1개를 얻으면 18개가 되잖아요. 안정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각 원자는 주기율표에서 가까이 있는 18족과 같은 전자수를 가지려고 해요. 뭐, 버리거나 얻거나 하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18족과 같은 수의 전자수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자, 조금 특이한 게 수소인데, 수소는 1족이죠? 전자 껍질이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전자를 2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는 전자, 껍질이 하나 있으므로 하나를 잃거나 버리면 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는 2개만 가지면 안정화되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두 개만 채우면 되는 전자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다 마치 반 채워진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전자 껍질이 절반에 채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죠? 한가운데 있는 거죠. 18족을 제외한 1족과 17족 원자 가운데 있는 14족 원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거죠. 14족이 반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해서 4족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소는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런 원자와 결합하면, 왼쪽에 있는 원자와 결합하면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주기율표 속에서 수소는 1족이지만 마치 탄소 위에 있는 것처럼, 일단 탄소 위에 있는 것처럼 한번 똥 띄워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다음 3번 화학 물질의 단위인 몰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량. 원자량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탄소 원자 수를 12로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자, 탄소 원자 12로 기준으로 했어. 다른 원자가 얼마만큼 그 비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원자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소의 질량은 양성자 및 중성자의 무게를 합한 것이며, 전자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서 고려하지 않는다. 설명드렸고요. 따라서 양성자의 수는 전자수고 곡 원소의 번호가 되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이다. 그 말은 원자의 무게에서 양성자의 무게를 빼면 중성자의 무게가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짝수일 때는 원자 번호가 2배, 홀수일 때는 2배 더하기 1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C의 경우, 탄소의 경우 원자 번호 6번 2배하면 12, 12. 나트륨인 경우 11번 2배하면 22에 1을 더한 23. 그죠? 요 법칙이 딱 맞죠? 근데 예외가 있으니까 잘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예외. 자, 수소. 번호가 1이지만 1. 수소는 1. 이건 나중에 되시면 너무나 쉽게 다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자, 베릴륨은 4이나 9다. 질소는 꼭이어야 돼요. 17이나 14. 질소는 14. 염소는 보통 .5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35.5다. 14이나 35.5. 아르골은 18이나 40이다. 특히 염소, 질소, 수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왜 35.5냐? 이런 게 뭐냐면 염소 중에 무게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무게가 예를 들어 36인 것도 있고 뭐 35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존재한다 칩시다. 근데 이게 뭐 비율대로 얘가 뭐 70%, 뭐 20%, 뭐10%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비율들을 다 곱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35.5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의 원자량은 35.5이다. 자, 표기법 배울게요.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질량은 12, 주기율표에 따라서 6, 12, C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한다까지. 다음 몰 살펴보도록 할게요. 몰은 뭐냐? 입자 6.02 곱하기 10의 13승계를 묶은 단위예요. 왜냐하면 원소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단위로 몇개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묶은 걸 하나의 단위로 보자, 하나의 몰이라는 단위로 보자, 이렇게 해서 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요.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은 게 하나의 1몰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은
해당 원자가 원자량은 그러니까 뭐냐면 1몰일 때 그람수, 이만큼 모았을 때 그람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람을 붙이면 된다. 1몰만큼 있을 때 이만큼 있을 때 질량은 35.5g이 된다. 염소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기체의 경우에는 모든 물질은 온도 및 압력이 동일할 때 같은 부피를 가진다. 온도 및 압력이 동일할 때 같은 부피를 가져요. 기체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1몰? 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산소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기체는 1몰일 때 모든 부피는 같다. 근데 그 부피가 얼마냐? 표준 상태에서 온도가 0도 일기압일 때 표준 상태일 때 22.4리터로 본다. 보통 20.4, 뭐3 몇인데 22.4리터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킬로몰은 뭐죠? 1000배니까 22.4리터에 1000배 22.4 세제곱미터이다. 1킬로몰인 경우는 그죠? 킬로몰은 몰에 1000배니까 부피도 1000배겠죠? 자, 다음 화학 반응의 양적인 배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 반응은 반응물의 양을 알면 생성물의 양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동일한 양만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 전과 반응 후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A, A, B, B, C, C, D, D, D 이렇게 화학식을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일 경우 그러니까 A, B, C, D는 모두 정수비가 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정수비. 정수비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정수가 아니더라도 뭐죠?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정수비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정수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비로 표현해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식의 반응식. 그러니까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더니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이 생성되더라. 탄화 알루미늄, 물, 수산화 알루미늄, 메탄. 탄화 알루미늄 한 개. 이게 보통 1몰이죠. 1몰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건 1몰로 통일하니까 1몰, 물 12몰, 반응했더니 수산화 알루미늄 4몰, 메탄 3몰이 나오게 되더라. 양적으로 배수를 이루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12, 4 앞에 개수를 알면 되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각각 몇 개씩 반응해서 몇 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문제에 안 나와 있다면 구해야 돼요. 그것이 미정계수 방정식. 간단해요. 모르는 앞에 개수, 1, 12, 4, 3이잖아요. 모르는 걸 A, B, C, D로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두고 알루미늄 반응, 전과 반응은 알루미늄 수는 같잖아요. 자, 앞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4Cl3, BH2O, ClOH3, DCH4로 계산하면 Al의 개수는 4, Al의 개수는 4A가 되잖아요. 여기는 뭐죠? C 하나 있네요. 4A는 C다. C는 3A가 되잖아요. 여기 C는 D다. 그죠? H는 2B가 되고, 여기 H가 또 어딨죠? 3H, 그러니까 3C네요. 3C고, 4D. 3C, 4D 해서 이렇게 된다. O는, 여기서는 O의 숫자는 B이고, 여기는 3C가 된다. A부터 대입해서 각각 ABC를 구하면 되고, 정수가 되도록 곱해주면, 결국에는 A가 1이면 C는 4, D는 3, B는 12가 된다. 그래서 앞에 각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위정계수 방정식.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적어도 이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뭔지는 알고 다만 앞에 숫자를 모를 때 이렇게 세워놓고 A, B, C로 해놓고 숫자가 같다라는 걸 계산하면 A, B, C, D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연소 반응식 매우 중요하니까 반응식 좀몇 개를 한번 암기해 두고 갈게요. 뭐 암기 안 하셔도 되고 CHO가 있으면 대부분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연소. 연소는 뭐죠?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CH와 O, CH와 O, CH와 O, 메탄, 에탄, 프로판이 있는데 O가 반응했더니 뭐가 나온다? CHO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여기서 뭐 H2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세워놓고 위정계수 방정식에 풀면 이런 계수를 가진다. 물론 외워도 되고요. 그 외울 필요 없지만 이런 거는 CHO가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위정계수 방정식에 의해서 풀면 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